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포켓몬 서프라이즈 마이키링 두 개를 개봉해 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리오 키링을 개봉하면서 저는 이런 키링 제품은 한두 개만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엔 진짜 미련 없이 딱두 개만 구매를 했어요. 지난번 산리오 때는 6개를 구매했는데도 저의 위시를 못 뽑았기 때문에 쿨하게 두 개만 구매를 해서 위시를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3,000원이었고요. 구매는 세븐일레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개봉해 볼게요. 이번에는 종류가 30종?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시 뽑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띠지부터 꺼내 볼게요. 포켓몬 서프라이즈 마이키링. 종류는 이렇게 총 3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저의 위시는 뒤에 보시다시피 바로 따라큐, 미미큐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귀여운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따라큐를 뽑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큐 부적들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피카츄, 꼬부기, 나옹, 이브이, 메타몽, 이상해씨, 코일, 파이리, 피츄, 야돈, 에몽과 깜지곡, 토게피, 알로라 식스테일, 고라파덕, 따라큐, 님피아, 블래키, 에브이, 요싱리스, 니자몽, 망나뇽, 팬텀, 잠만보, 한카리아스, 뮤, 뮤츠, 아르세우스, 펄기아, 디아루가. 사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도 뭐 잠만보 귀엽네요. 따라큐, 님피아도 귀엽고 따라큐가 안 나올 거면 차라리 1세대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따라큐가 나와줄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따라큐랑 제발 나와라. 그러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자인가? 짠! 산리오 때랑 똑같이 요거 사탕인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키링이 나올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에브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몬스터볼이 있습니다. 필름을 떼줄게요. 짜란! 이렇게 굉장히 영롱한 아크릴 키링입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에브이랑 몬스터볼 그리고 키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롱한 키링입니다. 이번 키링 진짜 영롱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에브이 키링이 나왔습니다. 에브이는 이브이의 진화체입니다. 2세대 포켓몬이에요. 짠! 연보라색이라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예쁜 에브이. 하지만 저의 위시였던 미미큐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뭐지? 알로라 식스테일이다. 오. 자, 두 번째는 알로라 식스테일이 나왔습니다. 7세대 포켓몬이고요. 알로라 지방에서 나오는 특이한 흰색 식스테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는 몬스터볼. 기본 몬스터볼로 잡을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알로라 식스테일이니 이쁘니까 괜찮아요. 짠! 이렇게 저는 엉뚱한 아이들만 나왔지만 여러분은 위시를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